너무 좋네요. 이거 역시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맞겠다. 그러게요. 예. 그냥 빠르게 인사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이지명 안지훈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특별히 야외로 나왔는데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야외까지 나왔나요? 무려 25년 차 베테랑 책임님을 모시고서 가을 캠핑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서성현 책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자동 기립을 이렇게 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케미칼 사업본부 OLP 사업 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서성현입니다. 그럼 일단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가 우리 서성현님께 미리 받은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성명. 서성현. 그의 이름 서성현이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떨리네요. 입사 시기 1997년. 와, 97년이면 뭐 그러면 25년 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요즘 힙합 중에 혹시 이때 태어나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저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소속팀 OMP 사업 운영팀. 이거 간략하게 뭐 어떻게 OMP를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할 수 있는데 올레핀 앤드 폴리머예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중 결합이 있는 걸 올레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쭉 붙여놓으면 폴리머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파는 거를 이제 서포트한 조직이죠. 근데 그 중에 저는 한마디로 너의 일은 뭐니 했을 때 우리 부문에 하는 일을 방향을 세팅하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사세요 하나. 그거 대체 얼마인데요? 제가 살게요. 벌써부터 놀리는 기운이 확 도는데. 아, 네, 확실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어떤 거에 주로 쓰이나요, 얘네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실제 이거를 뭐 만져볼 수 있는 기운 거의 없죠. 그래서 주로 B2B 제품인데. 프로필링 같은 경우나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다운스트림. 아, 이게 전혀 어려워지는 표현이 나오는데. 갑자기 캠핑 기분이 꺼지고 있어요. 왔는데. 네. 그러면은 아니, 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맞아요. 있어요.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소개된 거 많이 네. 있잖아요. 정말 네.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X 칼텍스 모범 사원. 2003년, 2011년 두 번이에요. 요즘에 모범 사원이랑 안 하고 네. GSC 웨이 우수 실천자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03년에는 제가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했었거든요. 연구원으로서. 연구처럼 안 생겼죠? 생기셨어요. 아, 그래? 아, 그때 이제 50kW급 연료전지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했던 그 공으로 이제 받았던 것 같고 2011년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거 제주도에 이제 처음 아! 네, 제주도의 무수천 주유소 네. 네. 그 공으로 또 이제 11년에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1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네. 하실까요? 11년 만에. 네. 모범사원 하면 혜택이 뭐가 있나요? 상품권? 그리고 그러니까 명예 당연히 명예와 부부 관점에서 부는 상품권. 그러면 우리 책임님은 언제 받으셨어요? 안 궁금하시는데 또 물어봐 주시네요. 난... 아니, 대본 있어가지고 대본 있어가지고 대본 있어서 대답해야지. 너무 지루하는 거예요. 받으셨구나. 받으셨구나. 네, 몰래 이렇게 뒤로 주시더라고요. 네. 가격상에 정통주, 가양주, 과정 수료. 요거 살짝 전통주예요. 전통주. 네, 올해 이제 이거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전통주를 한번 직접 빚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제일 궁금했어요. 그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작가. 사실은 우리 공대를 나오고 글을 잘 쓴다는 게 쉽지 않고 저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타고나게 글을 잘 썼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자꾸 뭔가 쓰다 보면 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자꾸 이제 보고장표나 뭐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처음에 선배들한테도 많이 빨간 펜 당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재미가 좀 붙다 보니까 여러 컬럼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정교해지고 끝끝내 올해 이제 책을 쓰고야 말아서 서작가가 됐죠. 10년 후 나의 모습. 네. 명예로 은퇴식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근데 10년 후 더 다니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회사에서 명예롭게 은퇴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뭐 직장인들은 사실 한 회사에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 자기가 충분한 일할 능력과 회사의 또 밸류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년퇴직까지 가시는 선배님들을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붙어 있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회사의 밸류를 주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그런 좀 각오죠. 계속 아니, 등을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저 전거 보면서 약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지금. 아니, 질문이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네. 가을은 또 외롭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착착 되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이제 내가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뤄보겠다라고 목표 세운 게 있었는데 이게 이루고 나서도 되게 허무하고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하려고 했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그 과정 중에 목표를 달성하면 재밌는데 내가 그냥 목표 자체가 내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면 이걸 이뤄놓고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취준생이나 MZ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괴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뭐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니면 회사 생활에 쫓기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한 번은 정말 자기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가 됐으면 그냥 단순 그 취업하는 게 인생의 큰 목적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했을 때 이제 내가 방향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사실 제 책이 40, 50대 직장인들을 이제 타겟해서 쓴 책이고 다만 제가 이제 이중 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 그게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나의 목표가 나의 목적이 돼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목표보다 저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를 만약에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라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올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목표를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MZ세대 분들도 좀 더 진지하게 10초 정도 눈 감고 10초 하면 이탈해요. 아 그런가요? 콘텐츠에 그러니까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더 큰 로드맵을 가지고서 그 움직이는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책임이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제 거 다 잘리고 여기만 나오겠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저기요. 네. 오늘 회사에서 사실 소고기 나왔는데 안 먹고 저희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요리 좀 하세요? 요리? 아유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만들어 보면서 다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묵탕과 떡볶이를 준비를 했는데 맛은 뭐다? 대기역이다. 대기역이 제일 맛있긴 해요. 아, 그럼요.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추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랬나요?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 어묵탕 할 건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책임님 파를 조금 썰어보실까요? 아 파는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넣을 거예요? 두 군데 다 할까 봐요. 두 군데 다요? 네. 얘기를 하시다가 바베큐잖아요. 네. 돼지, 소. 저는 그 주로 하십시오. 네. 근데 좋은 방법 생각났다. 뭐예요? 사실 떡볶이에 파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되게 맛있거든요. 찌를 넣자고? 아, 그렇지. 원래 떡볶이 이렇게 가래떡 떡볶이라고.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요? 예전에는 막 이런 단체 생활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뭐 야유회나 등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떤 추세예요? 요즘 안 하죠. 왜요? 개인의 어떤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옛날에는 약간 뭔가 멤버십, 트레이닝 측면에서 뭐 등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채린님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 다들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는 그 말씀이 왜냐면 저도 뭐 서부장 한번 같이 갈래? 그게 듣는 쪽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25년 차인데? 항상 조직적으로 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거는 안 하나요? 미리 어느 날짜에 이제 그 회식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즉흥적인 게 없었다? 없었어요. 만약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날 아플 예정 뭐 이런 사람들은 있죠.
근데 칼이 잘 안 들어요. 피디님. 저... 새 상품이래요. 아, 새 상품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다.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책임님의 루틴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바쁘시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려면. 저는 주로 이제 아침 쪽에 루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회사 한 8시 전에 이제 출근을 해요.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물론 우리 회사가 이제 스마트 그 워킹을 하다 보니까 8시 출근을 해도 되고, 8시 정도에 남들 없을 때 조금 일찍 와서 이메일도 보고,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미리 보고, 하루에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옛날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뭐 재무직무로 들어왔다 이러면 사실은 계속 그 업무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책임이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대학원 때 연료전지를 제가 전공을 했었는데, 공장에 가서 한 1년 정도 RFC팀에서 엔지니어 하다가 연료전지 하는 팀 쪽으로 제가 옮겨갔고 대전으로 올라왔거든요. 대전에 있다가 연구 기획이 신사업 기획이랑 좀 연관이 돼서 계속 그 서울의 본사로 다시 옮겨와서 신사업 기획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저는 쭉 그렇게 커리어가 쭉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커리어 패스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취준생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이제 커리어 포트폴리오라는 이제 용어들이 막 생겼는데, 경험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들을 어떻게 잘 오그나이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막 나갈 거예요. 사전 인터뷰에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열심히 할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SNS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느낌으로만 전달돼서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명확하게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들을 보면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위에서 의사결정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손이 많이 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써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본인이 평상시에 개인적인 글이라도 많이 써보고 연습을 하고 오면은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책임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워라밸을 되게 잘 유지하고 지키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취준생이나 신입생들에게 워라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엔 다 스마트 워킹이라고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의 분량 시간이 끝나면 다 적정히 다 퇴근하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고민해야 돼요. 내 삶과 일을 잘 밸런싱 하는 게 주체가 나지, 회사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챙겨줘서 오라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동의하는 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 퇴근했으니까 피곤해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다음날 출근하니까 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별론가? 뭐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자기가 재미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같이 쉽게 바로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저는 진짜 혼자 영화 보는 것부터 시작해봤어요. 용기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죠. 취준생이나 신입사원들한테 뭐 부러운 점이 있으실까요? 제일 부러운 거 딱 하나만 부르라 그러면은 탄성력, 뭐 복원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회복력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보다는 빠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실패했던 거는 사실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실패하는 것들은 저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느낌들도 사실 조금은 있기는 해요.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잘 모르는 그 영역들, 이게 사실은 불확실해서 두려운 영역이지만 위험한 영역은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도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나나 안 바나나. 그만큼의 압착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드시죠. 네. 아, 예. 아, 수고하세요.